안쓰럽다. 할아버지가 그래요. 혼자 떠도는 기러기 사주에, 응? 네. 본인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부모를, 응? 부모 손에 못 큰다. 쉽게 얘기해서, 뭐 아버지 손에 컸든 어머니 손에 컸든, 둘 중에 하나, 편모, 뭐 아버지 손에 컸어요? 엄마 손에 컸어요? 아니, 아버지가 좀 키워주시다가, 응, 이제 가시고 어머니는 이제 소식도 없어요. 그 여자는 도망쳐가지고서 살고 있겠죠. 어렸을 때? 네. 얼굴은 알아? 어렸을 때 희미하긴 한데, 기억도 안 나요. 아니, 기억도 하고 싶진 않고요. 한숨 쉬고 얘기해도 돼요. 내가 보기엔 얘기해도 숨이 많다. 그러니까는 그런 고아 사주야. 아주 혼자 떠드는 기력인데, 나비처럼 혼자서 잘살 수도 있다, 본인은. 그런데 항상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본인도, 예, 굉장히 좀 답답하고 힘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형국이 비쳐. 그래서 지금 한숨을 쉬고 있는데, 그냥 얘기해봐. 지금 이제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좀 정이 좀 부족하고 막 그런 것 같아가지고 직업이 뭐야, 보니? 제가 그 나무 깎고 목수예요. 목수. 목수는 건축. 성대도 건축, 설계 쪽이나 뭐 관리나 뭐 그런 것도 좀 하고 하는 대신 이것저것 하는구나. 네, 근데 그래도 본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목수죠. 다름 아니라서도 이제 좀 이제 이쪽 일이 좀 거칠어요. 거친데 거친 상태에서 뭐 사람들이랑 같이 일 끝나고 술 한잔 하고 술 한잔 하면 이제 노래방도 가고 근데 노래방에서 이제 남자들끼리만 놀기 좀 뭐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도우미도 좀 불러가지고 놀고 지금 내가 그냥 잘라 얘기해줄게. 도움이랑 인연이 됐구나. 찍은 거야. 알았어요? 말하는 꼬라지가 딱 찍은 거야. 내가 뭐 도움이 얘기할 필요 뭐 있겠어? 무당 10주년이면 눈칫밥이야. 나서 하지만 눈치로 전 보는 거 아니야. 말하니까 얘기해봐요. 그래서 도우미를 만났는데 또 이제 꼬인 거야. 잉? 그거 맞아. 근데 뭐 아니 어떻게 됐는데? 제가 아니 저도 뭐 여자들 뭐 엄마 우리 엄마 때문에 제 여자들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못 돼요. 엄마를 도망치고 우리도 우리 버리고 도망친 것도 여자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이제 그냥 뭐 성욕 같은 그런 거 해서 그런 걸로만 생각했는데 아니 그 도우미가 참하더라고요. 말 그러니까 도우미 치고 거기서 이제 뭐 남자 상대하고 막 이런저런 말도 많이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도 말도 잘 못, 그냥 말도 잘 못하고, 수줍음을 많이 탄다. 네, 순해가지고 그런 뜻의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더라고요. 와가지고 아니 근데 뭐 도우미들이랑 막 스킨십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만지고 그런 것도 좀 별로 굉장히 안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갈 때마다 생각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부르고 또 부르고 하다 이제 좀 많이 가서 가서 어떻게 됐다고? 살았어? 사귀기 시작했어요. 사귀기 시작하고 사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정이 깊어지니까 이거 좀 가까이 놓고 싶더라고요. 가까이 놓고 싶고 또 보니까 그냥 짧게 얘기해. 그 동거했다. 맞아요, 틀려. 맞습니다. 가까이 놓고 싶어. 가까이는 그냥 예. 그냥 같이 살고 싶다. 예,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뭐, 월세도 아낄 겸 해가지고 옆에다 월세도 뒀는데, 아낄 겸 좋아. 여자도 월세 아낄 겸 같이 생활하고 하면 좋은데, 아니, 갑자기. 이게 그 여자구나. 여자가. 적어주는 여자가. 네네네. 근데 그 여자가, 아니, 되게 아픈데도 잘 살았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어머니라고 한 분이 와서 자기, 어미라고 해서 여기 딸이 있냐고 해가지고 그랬더니 눌러 앉더라고요. 아, 여자친구 엄마가? 예. 네. 딸이 있냐고. 잠깐 여기 딸이 하나 있냐고 해가지고 딸 미안하다고. 예. 아, 그러니까 엄마가 딸이 있냐 하고 찾아왔는데
네. 어느새 눌러 앉아 있다. 그 얘기지. 아니, 웃긴 게 뭐, 한 이틀 있다 가실 줄 알았는데, 그냥 뭐 아주 눌러 앉아가지고 살고, 아니, 그것만 해도 괜찮.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참아줄 수가 있었었어요. 본 집은 이제 순순히 본인 집이고. 예, 제 본인 집이죠. 제가, 아니, 저 솔직히 몫으로 진짜 끊임없이 일했어요. 그래서 산 집이에요, 그거, 열심히 해서. 근데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그 여자. 동생이라 해가지고, 또 들어오, 또 눌러 앉더라고요. 눌러 앉아가지고 남동생이요, 동생. 남동생이에요, 남동생. 남동생. 아니 저희 집 평수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그래도 조금 둘이서 알콩달콩 살수 있고 약간 여유 있게 살수 있는데 아니 집에서 그렇게 사는 거 제가 좀 참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많이 사랑하는 여자니까 사랑하는 여자의 가족이니까 장모님이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딱 얘기하는데, 나 중간에 말 자르게 미안해. 더 하려면 이제 더 해도 돼요. 그만하란다. 그만이 어떤 걸 그만이라는 지금 그 생활을 거야? 네. 다 잘못됐잖아. 그래서 야, 얘기해봐.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장모님이 이제 밥도 해주고, 뭐 빨래도 해주고, 뭐 처남이 뭐 보탬이 되고 막 그래. 아니, 그랬으면 제가 이렇게 상황이라고 하기도 그렇다. 한숨이라도 안 쉬죠. 지금 밥도 어떤 제가 하고 청소 다 하고. 아니, 그럼. 미안해, 진짜 웃어서. 그냥 본인이 그 한숨한 표정이 아까 그 한숨이 그 한숨이구나. 어? 아니, 오늘도 밥하고 왔어? 아, 오늘 안 하고 왔나 보다. 아니? 어? 그래가지고. 아이 밥안 하면 뭐 시켜서라도 먹는데 네, 진짜. 아니 치우기라도 하면 거기다 가요. 치우지도 않고 해가지고 아 집에 그저좀 굉장히 좀 깔끔 떠는 성격인데 바퀴벌레 돌아다니고 아 초파리들 엄청 날아다니고 너무 그저 돈벌레 씨 돈벌레 같은 거 기억나니까 시꺼버렸어요 제가. 아이 그래요 거기까지는 뭐 어이가 없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참을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바퀴벌레까지 참고 그래서 참고 그 정도 참을 수 있는데 아이고 가면 갈수록 이제 많이 좀더 심해져요 지금 뭐 이제 돈 문제도 생기고 이제 하나 물어볼게. 여자는 그러면은 그 일을 관뒀어 또 나가. 그래서요 여자는 지금 그래도 이제 제가 그만두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만뒀죠. 뒀는데 문제는 이제 그래서 딱히 뭐 이제 기술이나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럼 돈을 본인이 다 대고 네 생활비를. 그죠. 제가 다 내야죠. 그럼 누가 내겠어요. 의심 안 해봤어? 의심이요? 아, 그래도 그럴 여자 아니에요. 제가 좀 같이 있으면서, 그래서 그렇게 오래는 아니지만 있으면서 보는데, 정말 착한 여자예요. 착하다고 하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예, 이 여자는, 제가 이 여자다 싶을 정도로 좀 믿을 만한 여자라고 생각돼요. 단단히 미쳤구나. 내가, 그냥 아까 웃었던 거는, 그냥 어이가 없어서 계속 웃음이 났어. 응? 본인은 지금 미치는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웃겼다. 응? 바퀴벌레도 사랑해서 참고, 구데기도 사랑받아서 참고, 근데 지금 또 이제, 그 여자는 정말 좋은 여자고. 그러면 이제, 그뭐 여자 엄마랑, 그 남동생만 없으면은 행복하겠네. 그죠. 아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게좀제 여자한테 미안하지만은 좀 우리 둘만 같이 살고 정을 보러 왔으니까 이제 정을 봐줄게요. 당신은 지금 여자랑 헤어지자면 나중에 그지돼. 여자랑 헤어지면요? 여자랑 헤어지지 않으면 그지된다고. 헤어지지 않으면요? 네. 아이고. 전자가 더 나을 뻔했다, 그지? 여자는 헤어지지 말라고 하는. 근데 잘못 들었어. 이 여자는 당신이 뭐, 어떻게 뭐, 여자를 볼지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노래방이든 뭐든 나가고 있다라고 난 보인다. 진짜요? 네. 낮에도 나갔어. 나는 비춰. 그러니까는
진짜예요 하지 마세요. 난 무당이니까 네. 본인이 의심스러우면은 그냥 날 믿고 들어봐. 그러면 또 대화가 되지. 네, 네. 나간다 그러면 그랬나? 이래도 되니? 왜? 당신이 그 정도로 무둔해. 사람을 믿으면 아주 그냥 바닥을 볼 때까지 믿는 사람이야, 본인이. 왜? 의리가 있고 믿음이 있어서? 아니. 약간 좀 어리석어. 어리석어. 좋게 표현해서. 어? 연애 경험도 내가 보기 많지 않다고 본다. 어? 네, 맞죠. 네.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본인도, 예, 그래. 가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 외로움이라고 해줄게. 어렸을 때 뭐 엄마가 뭐 도망갔다며. 네. 그 얼굴이 뭐 긴가민가 한다며. 네. 또 아버지도 뭐 돌아가셨을지.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본인이 모든 그 갖고 있던 외로움이 있는데 사람이 너 외로움이 뭐냐고 하면 다들 정의를 내리기 힘들지만 그러면 당연히 정의를 다 떠나서 몰라도 외롭다. 그런데 그 모든 정을 쏟지 못하고 받지 못했던 거를 갖다가 지금 엉뚱하게 그 순진한 어? 절대 이런 데서 일할 그 부류가 아닌 그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한테 모든 걸 지금 쏟고 있는 걸로 보여요. 받으려고. 사랑을 받으려고 본인이 쏟고 있는 걸 보여. 미친 거야. 그 여자는 내가 보기에는 여기 딱 내가 엄마 사준다가 앉아서 내 여자는 나 성이 나와. 생각이 없는 아메바다. 착하냐? 아니. 내가 보기에는 그 엄마가 참 못됐다. 알았어요? 엄마가 더 철이 없고 생각이 없고 어? 잘 들어요. 어, 그냥 잘 웃고 술 먹고 그지? 청소 안 하고 어? 차라리 뭐 한마디로 쉽게 해서 이제 뭐 난장판이지? 예. 그러면 그 딸도 똑같다. 그 엄마의 그 딸이다. 근데 그 엄마가 그 딸을 또 이렇게 우지자지 하고 있는 형국이고 잘 들어요. 당신 말을 믿고 사느니 엄마 말을 믿고 사는 딸이 맞다. 알았어요? 지금 자기들이 내가 보기엔 거기서 편하게 먹고 사니까 눌러 있는 것 뿐이지. 만약에 엄마하고 동생 나갔어. 근데 엄마하고 둘이 살면 행복하다 그러잖아. 아까. 근데 엄마가 어 나오라 그래? 그럼 나와. 그 여자 순진하지? 순진한 게 아니라 생각이 없이 보여요. 내가 비칠 때는. 뭔지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내가 보기엔 낮에도 일을 나가는 거로 보여요. 그건 누가 시켰을까? 어, 엄마가 나가라고 했던가. 돈이 필요하면 나갈 수 있는 거고. 본인이 뭐 돈을 풍족하게 주겠어? 안 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이 여자 사주에도 아무리 쑥맥이고 아메바라도 그런 거를 당신이 보기에는 이런 데 있을 그 사람 같진 않지만 딱 보기에는 그냥 그런 걸 좋아하기도 한다. 아마 본인 내가 이런 얘기 해줄게요. 나한테 얘기 안 해도 돼. 얘기해줄게 그래도. 잠자리 아마 여자가 되게 좋아할 거예요. 본인도 좋아하는데 여자가 더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서로 같이 좋아하니까 당신 더 미쳐. 근데 여자가 더 좋아해. 알았어요? 네, 그럴까요? 네. 그 부분에만큼은 여자도 좋다. 어? 그래서 엄마가 또 그래. 내가 보기에는 쉽게 얘기해 줄게. 엄마랑 똑같다 그랬지. 그래서 밖에 나가서 낮에도 나는 모르겠다. 당신이 알면은 충격받을 일들을 하고 다닐 수 있는 거를 지금 비춰. 내가 꼼꼼하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노래방 이상일 수도 있다. 그냥 보이는 게 지금. 비치는 게. 당신 내 말이 의심스러우면은 출근한다 그러고 나서 한번 가만히 뒤에 그 밖에 서 있어봐. 화장하고 나가나 안 나가나. 알았어요? 당신은 의심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다 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도 당신은 오로지 저 그 남자, 남동생? 남동생이랑 저 여자의 엄마, 장모가 아니니까 내 말 더듬어준다. 엄마 없으면 우리도 이런 각도밖에 생각을 못하니까 다른 각도를 보지를 못해. 어리석다랬잖아. 당신이 맹해. 그런 면에서는. 왜? 그만큼 내가 갈증 났거든. 그만큼 내가 배가 고팠으니까. 내가 너무 배가 고팠으니까 지금 썩은 것도 먹고 있는 거야. 썩은 걸 먹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이게 썩었다고 내가 느끼지 못하고 먹고 있는 거야. 왜? 그만큼 고팠으니까. 그래서 내가 봐 지금 그 여자가 불쌍하다.
아니요, 그 여자 불쌍한 여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불만도 스트레스도 없는 약간 좀 아메바로 비셔. 쉽게 얘기해서 아메바는 막가파야. 생각이 없다고. 당신이 돈 주면 있고, 안 주면 나가고, 부족하면 줘도 나가고, 엄마 말하면 듣고, 내가 지금 그렇게 미친다, 그지, 환경이? 근데 본인은 거기서 지금 앉아가지고, 바퀴벌레 잡고, 내가 그래서 무슨 거야? 부대기 치우고, 설거지 하고, 방바닥 닦고, 난뭐 하는지 모르겠다. 아니, 그래도. 당신이 지금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그대로 들어. 그래서. 그래도, 아니, 어떻게 할수 없을까? 그 여자만큼은, 제가 헤어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아니, 그 여자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저를 온전히 받아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뭘 받아줬는데? 제가 이제 내 사랑 같은 거나 그런 거나. 모질하다, 한참 모질하고 그랬지. 난 전부를 때 제일 힘든 게 본인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모질하진 않은데, 모질아서 모질한 행동을 하면 진짜 모질하기 때문에 타이르고 일러주고 또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해도 힘이 들던데, 참 모질한 사람은 아니거든. 그런데 그것도 똥꼬집이야. 집착이라고. 아? 알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당신은 지금 집에 기어다니는 바퀴벌레랑 부대기보다 생각이 더 없어. 눈앞에 다 보이고도 자꾸 모질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아니겠지, 아니겠지. 내가 시킨 대로 해봐. 나간다고 하고 밖에서 부츠 쓰고 있어봐. 어디로 가나. 화장하고. 그 꼬라지 보고도 또 정신 못 차리겠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또 그것도 또다내 탓이리. 또 내가 또더 해야 되나 이러겠다. 당신, 내가 보기에는 그 여자는 엄마 동생하고 안 떨어져라. 내가 보기에는 그집 동생도 그런 사주고. 평생 왜 기생충 영화 봤어 못 봤어? 네, 아주 딱 그냥 딱 맞춤이네. 기생충 영화 봤으면 딱알거 아니야. 딱 그거야. 그런다고 해서 기생충의 영화가 딱 그건데 당신은 반대로 재벌은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걔네들은 망하진 않았잖아. 당신은 망해. 재벌이 아니잖아. 아니? 죽을 수도 있어. 당신. 내가 이렇게 얼어서 걷나? 지금 당신 양손에 칼날을 잡고 살고 있는 거라는 걸 알고 있으세요? 알았죠? 이렇게 내가 더 얘기를 해주는 거야. 왜? 그래, 당신이 자꾸 대세김질을 할 때, 내 손에 내가 칼날을 잡고 있구나. 나를 베고 있구나. 나를 베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러다가 나 죽을 수도 있구나. 그 생각으로 가야지. 저 여자랑만 둘이 살면 잘살수 있을 건데, 그 생각을 버려. 그 여자도 칼이야, 이 사람아, 당신한테는. 알았지? 그러면은 이제 결과는 헤어지는 게 가장 당연하지. 빨리 해줘요. 오늘이라도 집 세준다고 그러고 네. 내가 가르쳐 줄게. 나가라도 안 나가. 당신 또 그러지도 못하고 내 말이 탁 댁에서 한번 시청 오고 싶으면 당장 하는 거야. 집 내놔. 세주고 자가라며 본인이 뭐 저거 했다며 네. 해줘야지 뭐 언제 팔리겠어고. 그죠? 부동산 내놔. 알았어요? 그리고 저기 뭐 목숨에는 숙소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없으면은 영안방이라도 얻어. 해가지고 집 나갈 때까지 살아. 안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쌩으로 나가라 소리도 못하고 또 거기서 살도 또 찾아오면 또 문제가 되고, 당신이 그렇게 하면은 내가 보기에는 할수 있다고 봐요. 머리가 좀 아파. 나 아까 진짜 웃겨서 웃은 게 아니라 그래 웃겨서 웃었다. 알았어요? 네. 아무튼 당신은 그냥 사람이에요. 하지만 너무 선하면 어리석다. 지금 너무 선해서 흐려졌다. 어리석을 만큼. 알았죠? 안경 꼈잖아. 하나 더 껴요.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네. 두개 껴봐. 하여튼 거기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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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